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내일 시청 대강당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1구간인 서대전역에서 정부청사역을 거쳐 가수원역에 이르는 32.4km에 교통 현황과 여건 분석, 교통 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그리고 5,723억 원으로 잡은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와의 교통 수요 중복 구간이자 민원 발생 지역인 2구간 추진 계획도 발표되며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과 주제 발표도 진행됩니다.